네. 네. 전화 온 거 없는데요? 아, 네, 갈게요. 경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점점점 라비언부터 세게서 오늘.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경기 시작됐습니다.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색깔 바꿔주는 건 이쪽이고요. 하얀 색깔 테라리. 상 없습니까? 자, 나 빠 이거 한 판 주고 오세요. 어, 아니 저 반판 네. 반판이면 되지 않을까요? 뭐라고요? 자, 빨리 주고 오세요. 네. 빨리 주고 오세요. 빨리 주고 오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용호. 야보. 자, 여기서 지면 경기가 끝납니다. 용호, 여기서 지면 경기가 끝나요. 지금 큰일 납니다. 과연 용호의 운명은? 아, 용호. 둘 다 배럭이 갈렸어요. 우리 이제 용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단 쪽에 좀 가까운 체지였고, 김성현은 좀 멀리 주셨습니다. 아, 또 걸렸어요. 아니 저기 원신이세요? 아니 맨발 자국이 바깥에까지 다 자국 났어요. 아, 또 걸렸어요. 아, 영호 많이 는데요. 끝났죠? 아, 용호가 불리합니다. 하지만 용호가 아니에요.
입구를 막아주고 있는 김성현입니다. 예. 상대편 이용호의 입구. 스타보트로 가고 있습니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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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랑은 다르게 1경기랑 다르게 이번에 김성현 더블을 빨리 가고 있지 않아요? 근데 김성현은 투스타 포트. 진짜 투스타 포트에 말릴 수가 있다는 게 만약에 스타 포트가 점령 당하거나 마린이 다 죽게 되면 레이스를 막을 게 없어요. 지금 이용호 선수가 해야 될 거는 투스타일을 봐야 됩니다. 레이스 정찰로. 너무 정찰을 늦게 해버리면 레이스가 두 마리 나올 때 뒤가 잡힐 수 있거든요? 이거 이용호 선수가 가는 판단 나쁩니다. 굉장히 나쁩니다. 왜냐하면 투스타이기 때문에 저 마린. 왜냐하면 투스타 이제 레이스가 3개가 되거든요? 저 막혀요. 막힙니다. 자, 일단은 굉장히 뭔가 이제 김성현은 스타일리시한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고요. 자, 아카데미를 주고 있는데 이제 레이스 클로킹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가나주에는 이제 아... 이용호 선수가 레이스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용호 선수가 지금 안마당도 없어요. 김정현 선수는 그냥 이러면서 커맨드 따라가면 그만이거든요. 자, 이건 이거 큰일 났죠. 이용호 뒤잡혔어요. 와, 끝나 분위기인데요. 이용호 너무 어렵습니다. 잠깐. 용호라도 역전 안 나오나요? 자, 왜냐면 이제 컨세스테이션 한방 정도는 뭐 뿌릴 수 있겠지만 무한대가 아니거든요. 그쵸. 자, 김대현 선수 레이스 와, 이게 골라시 얼마 없다 보니까 이거 신중히 한방 쏴야 돼. 아주 신중히. 자, 아직 끝난 게 아니네요. 뭔가 막긴 막았는데 지금 이거는 또 아 김성현 근데 컨트롤이 굉장합니다. 컨트롤이 굉장해요. 아, 발길이 이건 좋은 판단이죠. 그렇죠. 자, 일단은 뭐 이제는 뭐 초반에 뭔가 용호 선수가 딱 보면 아시겠지만 LCB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근데 스캔이 한정적이라는 게 지금 가장 크죠. 어쨌든 간에 일단은 그렇지만 못 들어온 상황 못 들어옵니다. 일단 탱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 먼저 일단 공격을 가고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거 지금 이용호 선수가 가장 이제 좋은 판단은 뭐냐면 뒤에서 발키를 뽑았다. 예. 발키를 뽑았다는 게 굉장히 좋은 판단이에요. 근데 발키기 뭐 그냥 레이트로 두 방만 치면 죽거든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용호 선수가 커맨드를 갈 자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맞는 소리죠. 자, 일단은 이건 제가 볼 때 터렛을 좀 깔아야 되지 않나. 예. 근데 김성현도 지금 너무 레이스 보면 안 되고 이제 지상면적에 투자를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김성현 선수도 뭐 이러면서 무난하게 레이스 그만 찍고 탱크로 넘어가도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마당 따라가 앞마당 먼저 먹어도 됩니다. 예. 자, 일단은 그렇죠. 김성현은 일단 앞마당을 가져가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죠? 와, 근데 커맨드 안전하게 진짜 안전하게 합니다. 자, 일단 탱크를 먼저 일단 배치하고 있는데 이거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김성현 선수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내패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앞마당이 있는 것도 안 보여줍니다. 자,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한 방에 골리앗이 아니라 발키리가 잡혀버리게 되면 왜냐면 사이언 베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감각으로 스캔을 뿌려야 되거든요. 먼저 한번 먼저 치게 되면 이거 지금 발키리 바로 높습니다. 자,
있다. 어쨌든 간에 뭐 이러면서 운영 싸움으로 넘어가는 양 선수들이고, 이영호 선수가 뭐 아직까지는 진상한 자체는 아닙니다. 완벽하게 진상한 자체는 아니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저는 할만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일단은 지금 벌창기 들어와서 이영호도 멀티를 가는구나. 와, 나는 그걸 확인을 했고요. 지금 나는 가스가 고프다. 가스를 엄청나게 채취해주고 있는, 예, 먼저 릴레이 채취라도 해주고 있는 김성애 선수입니다. 자, 일단은 가스를 가고 있는 바로 김성현. 이렇게 된다 그러면 뭔가 이제 1경기 2세트 3세트 뭔가 부유하게 가는 선수는 무조건 김성현이에요. 네. 너무 지금 상황 자체가 초중반에 너무 좋고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너무 그렇죠. 자, 일단은 스타포트 계속 이제 레이스를 뽑아주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저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먼저 드리는 쪽은 이용호 선수긴 한데 이거 발키리 관리 잘해야죠. 뒤잡히면 끝납니다. 그렇죠. 뒤잡히면 끝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일단 레이스로 많이는 지금 때려주고 있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멀티 쪽만 이제 확인하고 정찰을 할 용으로 지금. 근데 레이스가 많지가 않아요. 자, 근데 레이스 점사 좋아요. 그렇죠. 발키리 점사보다 레이스 점사가 훨씬 더 좋고. 자, 이러면 발키리 세미싸움 나도 돼요. 세미싸움 나왔든지 저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레이스를 남게 되면 김성현 선수가 레이스를 잡을 유닛이 없단 말이죠. 공중으로밖에 못 잡는데 공중에 발키리가 또 남아있기 때문에 레이스부터 점사해주는 판단 좋습니다. 이러면 지금 이영호 선수가 뭔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할 수도 없어도 괜찮은 게 여기 라이마 언더 라이마 잡아주고 자기가 자신이 멀티를 빨리 가게 되면 김성현도 무조건 드라십이라는 유닛을 뽑아야 되거든요. 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김성현이 팩토리 숫자, 이영호 팩토리 숫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4팩토리가 와, 이영호는 지금 1팩토리거든요.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진짜 이렇게 만약에 지게 되면 진짜 이영호 선수 멘탈 나가는 거예요. 이거 상대형이 진짜 아무도 생각 못했거든요. 김성현 선수가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겠지만 김성현 빼야죠. 김성현 빼야 됩니다. 김성현 빼야죠. 와, 잡혔어요. 설마 살아가나요? 와, 발키리가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사기인 게 굉장히 멀리까지 총알 끝까지 따라갑니다. 네. 끝까지 거의 팔아요. 자, 일단은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초중반에 뭔가 김성현의 압도적인 이제 뭔가 경기력을 흘러가지 않나. 네. 자, 중요한 그렇죠. 드라십이죠. 드라십 분명히 근데 이용호도 드라십을 예상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까 전에 투사인 거를 받고 여기서 할 거는 무조건 김성현의 드랍십이다. 근데 아니 드랍십도 못 가죠 지금 발키리가 있기 때문에. 발키리 때문에 드랍십 못 간다는 건 개소리고요. 자, 일단 드랍십 무조건 가겠죠. 아니 이제 S10이랑 같이 동반해서 뚫어야죠. 자, 일단은 레이스 가고 있는데 오 이런 거는 좋아요. 와, 잘 잡습니다. 이영호 선수가 그래도 공중권을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게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마음 편해요. 자, 지금 드랍십 지금 안 돼요. 이거는 자 이거는 진짜 안 되는 판단입니다. 드랍십은. 자, 골리앗이 나왔고요. 이거 드랍십만 자꾸 빠지겠다는 말 있는데 사기 어 잡았네요. 잡았습니다. 이영호 선수가 골리앗 지금 발키리 잡히면 절대 안 되거든요. 자, 일단은 드랍십을 받기 때문에 이영호 선수도 이제 추가적으로 레이스 찍어주는 부분이고, 자, 이영호 선수는 저쪽 라인까지만 지키게 되면 좋지만 저거 라인 밀리게 되면 원팩토리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병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이거 뚫릴 것 같은데요. 물량차가 너무 납니다. 이거 뚫릴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뚫어보는데 아 김성현 선수 너무 좀 유리합니다. 자리가 너무 안 좋아요, 김성현이요. 근데 물량 차이로. 와. 이렇게 되면 이용호 선수 이거 시간을 좀 많이 끌어줬어야 되는데 시간을 너무 못 끌었어요, 이용호가. 이거는 끝났어요. 이거는 게임 끝났습니다. 와, 아니 김성현 선수가 3대0으로 이길 거라 누가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와, 진짜 시대가 이제 바뀌는 건가요, 진짜 이러면? 이용호 선수 최다 우승자 출신 최종 병기 이용호 선수가 누가 3대0이라고 예상을 했나요? 아, 이건 쭉쭉 뚫립니다. 왜냐면 백돌의 차이가 너무 아프다. 큰일 났어요. 와. 아, 이용호. 초당집이요. 아니 김성현 선수가 근데 진짜 잘했기 때문에 너무 잘하네요 진짜로. 와, 지금 자기 플레이 감탄했어요 지금 김성현 선수는. 와, 아니 이렇게 깔끔한 경기력을 보여줍니까? 대단한데요.
네, 뭐 네임 밸류 있는 선수들. 아, 아 역시 인성, 인성. 아, 네. 그냥 저였으면 지금 그 자리에서 죽었거든요. 네, 오늘 등장한 선수 또 그동안에 이영호 선수 1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3류는 거의 없었거든요. 뭐죠? 저는 이영호 선수의 경기를 너무 많이 중계해본 사람으로서 울어요. 이 결과가 입니다. 너무나도 예. 당혹스럽습니다. 그 정도로 김성현이 잘했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분석, 완벽한 대처, 주눅 들지도 않았고요. 예, 이런 모든 삼박자가 다 갖춰지면 이영호 선수를 이렇게도 꺾을 수 있는. 아유, 정세간다니까요. 1류는 정세간고 1류가 없어요. 어쩌라고. 그러니까 1류라고. 만나보겠습니다. 야, 신가 불리우는 이영호 선수를 꺾은 4강의 김성현 선수가 올라갑니다. 아, 김성현이 제 옆에 섰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아, 기분 어느 정도로 좋아요? 아, 네, 일단은 진짜 이길 줄 몰랐어요. 상대가 이제 영호가 되게 잘하는 상대라서 예. 솔직히 이겨도 3-0으로 이길지는 몰랐는데 오늘 게임이 되게 잘 풀렸던 것 같아요. 몰랐다고 하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경기가 잘 풀렸고 준비가 잘 된 것 같았는데 첫 번째 세트부터 한번 뭐 이래저래 얘기 좀 해볼까요? 예, 그 뭡니까? 예, 알고 있었던 겁니까? 이영호 선수의 스타일을? 네, 영호가 이제 평소에 게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서로 스타일을 알고 있어서 자, 드랍식으로 한번 빈틈 찌르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했는데 생각보다 게임이 잘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기고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도 잘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첫 번째 세트에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배럭을 짓고 있는 FC부를 찾았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들도 이영호 선수에 대한 그 연구 끝에 나온 건가요? 전진에서 배럭을 짓겠다라는 생각은 했었나요? 네, 영호가 전진 배럭을 많이 해가지고 예. 이제 찾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시작했어요. 뭐 못 찾아도 이후에 뭐 대처는 다 돼 있었고. 예. 그래서 좋게 시작한 것 같아요. 찾아서 생각대로 잘 흘러가서. 두 번째 세트는 또 뭔가요? 어떻게 알고 7시로 갔습니까? FC부가 원래는 거기 이제 딱 그쪽도 전진배럭 위치라서 찾으려고 예. 가는데 딱 첫 서치라서 운이 좀 많이 따라주는구나 싶었어요. 예, 근데 그 후에는 상대방이 네. 과감한 일공까지 동원한 좀 애매한 시기에 강공을 펼쳤었는데 그때는 어땠습니까? 강공이요? 아, 위험해가지고 그냥 일단은 탱크로 그냥 탱크만 계속 집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예. 싸움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유리하다 생각하고 계속 편하게 했어요. 그 탱크의 배치가 이게 인간이 배치해야 했나 싶을 정도로 네. 야, 그 한 탱크 4기 정도 그리고 더 많아졌을 때에도 띄엄띄엄 예, 배치를 잘 해놓으면서 이용호 선수의 그 공격을 막았는데 네. 평상시에도 그렇게 탱크 배치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십니까? 아, 평상시에는 신경을 잘 못 쓰는데 오늘따라 잘 되더라고요. 아, 오늘따라 잘 된 거였어요? 네. 네. 예. 네. 와, 이거 대단합니다. 전 평소에도 그게 연습 끝에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었나 싶었었는데 2-0으로 이겼을 때 어땠습니까? 2-0으로 이겼을 때 저는 5세트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2-0으로 이기고 있는 네. 상황에서도요? 네네. 네. 와, 벌써부터 5세트를 계산을 하고 있었다는 건데 자, 그럼 세 번째 세트는 어땠나요? 이게 과감하게 전진 배럭을 네. 시도했는데 상대의 배럭을 딱 보자마자 네. 머린 한 기, FTV 한 기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배럭 위치가 제일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연습 때는 그런 상황 나오면 이제 그냥 뭐 거의 반포기하고 했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뭐 전진팩도 하고 이것저것 했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기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짜여져 있던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게 지금 즉흥적으로 했다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 머린을 잡고 상대방의 입구 쪽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상대는 체력 1짜리 머린이 네. 벙커와 함께 수비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김성현 선수는 전진 팩토리를 했단 말이에요. 오신착까지 붙였고. 네. 그럼 이때는 일단 한번 지어보자. 뭐 이런 개념이었나요? 제가 일단은 짓고 생각해봤어요. 아, 한번. 짓고요? 네. 짓고 생각을 하고 스타포트 네. 두 개는요? 그러니까 이제 전진 팩 하면은 이제 투스타 예상을 못해가지고 역으로 한번 생각이 나가지고 해봤어요. 아, 전진팩을 했으니까 상대는 이걸 모를 거다. 무조건 전진해서 오는 것만 생각을 하니까 입구 이 FTV 두 기로 막은 다음에 네. 저 스타부터 돌려서 레이스를 뽑아가면 된다 였잖아요. 네. 그런데 상대방의 그 기지에 레이스를 한 4기 정도 보냈었고 네. 추가로 계속 뽑는 장면이 보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아, 여기서 올인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었는데 레이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잘한번 유지하고 빠지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영호가 1군이 없어서 네. 제가 이제 어떻게 이거 막고 멀티 따라가면은 제가 이제 불리하긴 하지만
근데 경기할 시간보다 제가 여기 오는데 걸리는 네.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유리하더라고요,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레이스로 이제. 막 초토화를 만들 거라고. 여러분. 하지만 그때 그 레이스 생산을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아, 옳은 판단이었고 예, 네. 확장 자체가 빨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예, 그러면서 팩토리를 마구마구 올렸는데 어디라고요? 야, 거기서 순위를 결국 따냈어요. 원래 다 잡아갈 때쯤 되면 제일 쫄리지 않나요? 잊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저도 이제 2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 이제 뭐 예전에 역습을 많이 당해봐가지고 예.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서 끝까지 예. 아, 이거 패패, 아, 승승패패패 뭐 이런 게 어, 네. 떠올랐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네. 뭐 아, 여러분들 오늘 예. 그 이제 용호 선수가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4강 김윤준 선수랑 김성현 매치가 만들어졌고요. 일단은 오늘 스타리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여러분 또 원구 선수도 오늘 너무 고생하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조심히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님도 방송합니까? 아 저는 방송해야죠 계속. 아 그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꺼지라 이겁니까? 예 당연하죠. 꺼주세요.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몽규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가요 이대로? 그럼 뭐합니까?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몽규.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 영어가 떨어지다니. 너무 아쉽습니다.